15분 정도 많이 하면 내가 신나면 한 30분도 한다. 근데 당신이 신나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신나야 돼. 아, 되게 솔직하시네. 아니 여기는 내 방이야. 내 마음이야. 저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내 행복이 최고야.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정우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송영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이런 방송이나 뭐 강의나 책 이런 활동, 대중활동을 한 지가 이제 만 10년 정도 됐는데 저의 롤모델이셨던 송영석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2009년 네. 무한도전의 방송을 통해서 무한도전 정신과 의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으시고 그때 당시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요거 이 저 인간의 인지진단명이 뭘까 이게 노홍철 씨에 예, 대한 그렇죠. 거죠. 예. 그때 꽤 오랫동안 장발이 쳤다가 머리 자르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한 5년 됐어요. 그쵸? 머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지 있고 저 때도 많이 빠진 상태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5년째 잘랐죠. 이제. 이제 저도 이런저런 활동을 조금씩 하면서 SNS 통해서 이제 가끔 제가 뭐 연락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활동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때 메시지로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본인 경험도 그게 왜 그렇게 친절하게 되냐 하면은 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든 게 많았는데 이게 사실 위에 얘기할 사람이 선배가 그쵸? 없잖아요. 네네네.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겪는 고민은 아니니까 그쵸? 뭐 고민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서 얘기해 드리죠. 그래서 너무 그때 되게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착한 이런... 사람인 줄 아셨겠어요. 네네네. 오해했습니다. 아님의 치사 그러는데 그 라디오도 오랫동안 좋은 아침 하셨는데 그랬어요. 저도 정신과 의사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 라디오 그런 거 한번 본 거 같아요. 네, 라디오 네. 고정이 될 수 있냐 네.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또 역시 되게 겸손하시고 또 되게 진솔하시게 대답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라디오에서 진솔하게 해주신 답변이 많이 이제 거절당하면 된다? 잘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된다. 결국엔 나중에 이제 그런 기회도 되고 고정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유튜브 하면서도 언제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제가 모시게 된 이유는 사실은 신곡 앨범 홍보 좀 해드리고 앨범 싶어서. 홍보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앨범을 위해서 나왔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 뭔지 좀 설명드리면은 네. 저는 필링 캠프라고 이제 인터뷰 이제 게스트분을 모시고 그냥 이런저런 의식의 흐름대로 막 얘기하는 그 대본 없는 네. 토크쇼를 하는데 필링 캠프가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필링 캠프요? 네. 느낌으로 진행하는 캠프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역시 정신과에서 분이셔서 딱 아는데 어떤 분은 이게 뭐 필링인 줄 아시더라고요. 여기. 선생님께서 그래도 뭐 앨범 홍보차 오셨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또 다른 이유로 조금이라도 여기 오시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셨다면 정우현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어요. 일단 후배 정신과 의사인데 방송 활동이나 이런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게 정말 눈에 보이고 전형적인 정신과 의사의 삶은 좀 아니에요. 이분은 사람들하고 방송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는 일을 약간 좀 뭐야 방랑자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하고 그러면서 저 여행도 어디 그냥 훅 떠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재밌다. 나도 약간은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저렇게까지 못하겠는데 정우현 선생님은 보니까 호흡이 되게 길어요. 방송으로 하는데 이게 저기 인터뷰어로서의 어떤 자질도 있고 리슨으로서의 자질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갖다가 잘 요약 정리해 주시는 그런 재능도 있고 노래로 치면은 정말 초고음까지 쫙 뿜어대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좀 느꼈었습니다. 와 갑자기 시작부터 제가 힐링이 됩니다. 힐링 캠프. 저한테는 힐링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좋게 가려고. 작년부터 좀 이렇게 싱글도 계속 내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가 애들 좀 키우면 저렇게 살고 싶은 이런 느낌이 네. 있었어요. 이번 앨범은 특히 좋아요. 특히 좋아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이 앨범은 네.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제목인데 제목부터 확 와닿고 이 가사도 이제 와닿는데 어떤 마음으로 만드신 노래인지 가사 측면에서 우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그 진짜 평소에 꼭 하고 싶은 말인데 못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 좀 들으라는 것처럼 하니까 의사들이 상당히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말을 실제적인 글에도 써놨는데 그 환자분한테 한 두세 분 정도한테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좀 얘기를 하면은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이걸 그냥 가사로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 마스크 쓰는 문제로 평소 문제 약간 이제 치환을 좀 해놓은 상태죠. 저희 채널에서 많이 이제 강조드렸던 컨텐츠 중에서 하나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짜 잘 들어야 된다. 뭐 정신과 의사들은 다 아는 얘기죠. 예, 예. 뭐 굳이 뭐라고 할 거 없이 우선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좋다. 그게 진짜 어렵다. 예.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딱 그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물론 제가 말하는 톤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제가 하는 거 중에 하나가 그 부부싸움 할 때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지적질을 하잖아요. 네네.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좋은 말할 때는 그거는 사실은 뻥이 한 50% 섞인다. 그런데 서로 욕할 때는 거의 99%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적질을 할 때는 일단 저게 뭘 말하는 거지 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면을 지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까지 들여주면은 부부는 행복합니다. 정말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게 잘 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런데 상대방이 뭔가 본인한테 지적하는 걸 갖다가 좀 편견 없이 저 사람이 뭘 말하는 거지 하고 한번 재차 물어보고 해석을 해주면은 그러면 세상에 싸울 일 없고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딱 필요한 컨텐츠를 잘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한번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하면 좀 들어. 와 댓글 보니까 너무 유쾌하고 뼈 때리고 좋다. 재밌는 음악이다. 이렇게. 의사 관두세요. 작곡가로 돈 더 많이 버실 듯요.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싱글 중에서 제일 대중성이 있는 것 같아서. 반응이 어떠세요? 저는 저번 곡들보다는 확실히 반응이 그쵸. 예, 확실히 좋고. 그쵸. 뮤직비디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작사 맡기면 돈 많이 듭니다. 그렇죠. 아까 네. 보니까 핸드폰이 이제 비치더라고요. 네. 핸드폰 아이폰 6 가지고 거의 다 아마 30분 만에 뚝딱뚝딱 아이폰 6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만든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네. 제 싱글 내시는 거 들어보면은 저의 개인적인 그런 장르 취향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70-80년대 그때 네. 사운드가 네. 많은 느낌이고 이번 곡은 조금 다르게 90년대 네, 좀 올라와서 제가 약간 좋아하는 느낌이 좀 섞여 있어서 특히 좋고요. 특히 장기하 씨 예, 예. 얘기도 댓글에 막 있던데 저도 예. 딱 듣자마자 장기하 씨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 미미 시스터드 같은 그런 뒤에서 코러스 여성분 예. 목소리 같은 게 나오고 이거는 네. 비밀이긴 했는데 그 코러스는 제 마누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마누라가 쉬고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거나 부르라. 대충 부르라. 그럼 내가 다 만져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마. 그쵸. 그래서 음정 박자는 한 곡당 5만원씩 주고 제가 지금 녹음시킨 겁니다. 처음에 그 마스크 멘트는 두 목소리가 다른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그때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저 혼자 한 거예요. 연기력이 또 되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보통 그렇지만 보통 의사들하고 조금 다르게 약간 이런저런 다른데 관심이 많아서 네. 선생님도 음악 얘기 지금까지 했지만 사실은 만화에도 되게 일가견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뭐 연재도 하셨다고. 좀 민망하지만 한 권 책 한 권 내긴 냈으니까. 아 책을 내셨구나. 네. 다시 그거는 생각이 없으세요? 요즘엔 또 웹툰. 아, 저는 근데 제가 원래 만화도 좀 제대로 그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아닌데 네. 만화를 연재를 한 1년 반인가 하고 나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림 그리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면서 그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그냥 조금 자유롭게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랑 연재 딱딱 스케줄 맞춰서 내야 되는 네. 거랑 좀 다르죠. 그 마감. 마감. 정말 지옥이랑 동의어예요. 네. 저도 마감 너무 싫어요. 마감은 지옥이에요. 제가 저기 음악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일이 이거 책 쓰는 마감이 너무 싫어서 지금 제가 음악을 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그동안 글을 한 페이지도 제가 투과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또 책도 되게 많이 내셨고 되게 쉽게 쓰시고 재밌게 쓰시고 해서 혹시 이제 정신과 심리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내용이 가벼운 건 아닌 이런 책들이니까 좀 가벼워요. 가볍지 않아요. 저는 가벼워요. 가볍지 않아요. 독자 입장에서는 읽었을 때 또 묵직함으로 다가오는 책들이니까. 아니, 그냥 가벼우니까 쉽게 사시고 늘려보지 마시고. 아 그러네요. 네, 가볍습니다. 가볍게 사세요. 한동안 또 방송을 조금 잘 안 나오시다가 최근에 조금 아는 형님이랑 몇 개 이렇게 굵직한 거를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의도를 해가지고 그쵸.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저절로? 네. 방송에 안 들어와서 안 했던 거고. 그쵸. 이게 프로그램 나가면은 심리적 얘기가 착착착착 좀 맞아야 좀 이게 토크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쵸. 벽에다 얘기하는 느낌 나올 때 너무 답답하죠. 네. 네. 특히 남자분들하고 방송을 그쵸. 하면은. 그쵸. 와, 진짜. 네.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 아는 형님들도요. 네, 그쵸, 그쵸.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아니,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벽일 것 같아요. 김희철 씨는 의외로 굉장히 막 재밌어하고 네, 막 자기 얘기 다 하고 싶어 그쵸. 하는 사람인데 나머지 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대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라서 한 10분 지나면서 야, 오늘 이거 망했네. 하면서 끝낸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났어요, 그게. 제가 신곡 냈다고 하면 약간 개그로서는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갖고 간 거라. 어쨌든 재밌는 거는 싱글 낼 때마다 그런 일이 지금 딱 들어와 있는 팟캐스트가 제재 씨가 하는 건데 그 편의점 알바들의 고난을 다루는 팟캐스트에 들어왔어요. 딱이네요. 그래서 딱.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어떻게 몰랐대요. 저는 인생이 다 이래요. 아, 저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계획하면 오히려 잘 안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뭐 되는 일들이 있고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많이 하는데 역시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예. 우선은 음악 활동을 이제 최근에 좀 3년 동안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올해 이제 5곡이 거진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가을 때까지 빨리빨리 발표해버리고 미니 앨범. 예, 그래서 네. 그냥 싱글 8개 다 모아서 8개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끝을 내려고 그래요. 아. 혹시나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내가 이 집을 낼 수 있는 그 허울이 필요해요. 이유가 필요해요. 집에서 와이프한테 허락받을 수 있는 혹은 뭐 어머님한테 나 이 집 만들어야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느낌 정도는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아. 근데 그 이상까지는 없습니다. 아, 잘 되면 계속 하고 싶다. 네. 네. 그게 어떤 내가 한 이 열심히 만든 거에 대한 반응이나 보상 같은 느낌이어서 그게 네.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음악이나 뭐 창작하다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반응이 없을 때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마음과 마음이라는 병원을 7년째 예. 예. 운영하고 계시고 진료가 주 스케줄이 되는 이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17년 동안 이 삶을 해보니까 어떤 점들이 느껴진다? 저는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별난 의사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통에서 벗어나는 거 저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기본적 정통 룰에 이 바탕은 두고 있지만은 그때그때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계속 탐색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치료하는 거에서 제일 특색이 뭐냐면 생각을 멈추지 말고 거의 끝까지 가자. 자꾸 아유 뭐 됐어요. 뭐 아니에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이러면서 자꾸 얘기가 끊어지지 말고 우리 좀 한 두세 칸 정도는 더 가보자.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사고방식이 점점 이 길을 넓히고 영역을 자꾸 넓히면 당신은 정신적으로 조금 더 큰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재진료는 근데 문제가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한 4, 50분 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해야 되는데 그쵸. 우리나라 체계에서 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되냐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보통 개원가 치고는 시간은 생각이 많이 냅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시간에서 환자 절대 많이 안 보고 딱 제가 정해놓은 수순에서만 이렇게 이제 예전에 제가 환자 오면 무조건 다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게 좀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저도 이제 진료를 하면서 나란 인간 유형이 어떤 인간이고 그다음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냥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건 약간은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내 스타일을 이해해주는 사람 위주로 뭐 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도 편하고 오신 분들도 만족도가 높은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처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요약을 해서 미리 한 시간을 2, 3분은 투자를 해요. 아, 그렇구나. 난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이게 안 맞을 것 같으면은 다른 병원으로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줄 수도 있다. 15분 정도 많이 하면 내가 신나면 한 30분도 한다. 근데 당신이 신나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신나야 돼. 아, 되게 솔직하시네. 아니 여기는 내 방이야. 내 맘이야. 저도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내 행복이 최고야. 사람이 말을 내가 말을 하면 좀 들어. 상대방의 행복 한번 중요하지 않아. 내 행복이 최고야. 근데 물론 이제 역설이죠. 앞에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사람이니까 앞에 사람도 행복해야 되는데 다만 당신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는 가져야 돼요. 당신도 의사가 기분 좋게 하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당신이 기분 좋게 해서 얘기하는 거고 당신도 내가 기쁘면 당신도 기쁘지 않냐. 이런 속뜻이 있으셨네요. 네, 이런 기쁜 뜻이 있지만 겉으로 보면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렇게 갈 거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 맞으려면 조금 노력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죠.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게 잘 안 먹힐 때도 많지만은 이제 20대가 넘어간 사람부터 한 40대 정도 사이 분들은 그런 설명을 해주면 다음부터 뭔가 자기 얘기를 좀 꺼내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15분, 20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을 잘 유지해서 가면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가 빨리 끝나거나 잘 정리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네요. 예, 그게 환자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저 정신과에서 한 7명을 다녀봤는데 뭐 어떻더라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의사들이라는 게 솔직히 수준차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뭐 저렇게 지려보냐 싶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인격도 고매한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의 나하고 맞는 사람은 저기 인격 고매한 저 양반이 절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장난치고 그냥 정말 얄팍하고 지식이라고 정말 여러 개밖에 없는데 사람 좋아하고 친근한 그런 의사가 나한테 정말 딱인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오히려 이쪽 스타일이 환자 안정시키는 데는 압도적으로 더 나은 경우도 훨씬 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편견을 갖지 말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을 내가 잘 적응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저희도 좀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시행착오 끝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이제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얘기에서 나의 심리가 묻어있다는 걸 발견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10년, 20년 동안 진료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 제한을 안 두는 게 오히려 제일 빠른 길인데 많이들 제한을 두느라고 오히려 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건 나는 증상만 얘기해도 그렇죠. 내가 심각한 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안 불러요. 이 얘기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미리 재고 네. 판단하고 자르고 나서 시작하면 할 얘기가 없죠. 그렇죠.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